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금설입니다. 초보 애니메이터가 공부하면서 가장 빈번히 하는 착각은 내가 디즈니의 대단한 캐릭터로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다면 지금보다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것이죠. 사실 오히려 반대죠. 컨트롤러가 많아서 복잡한 캐릭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수록 시간 대비 퀄리티는 필연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캐릭터 리그를 탓하기 전에 본인의 소양이 충분히 준비되었는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Do. Well, I was hoping you could run a play. For you. Well, I was hoping you could. Today.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극도로 단순한 릭을 이용해 살아있는 생명처럼 보이게 애니메이션하는 연습입니다. 트래디셔널 애니메이션에서 바운싱 볼 다음 단계로 포대자루를 이용해 사람처럼 행동하는 애니메이션을 연습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바운싱 볼과 펜들럼에 대해 알아봤으므로 그 둘이 합쳐진 꼬리 달린 공을 이용해 연습해 보기로 합시다. 이전 영상에서 물체들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 다뤄봤으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아이디어들은 밑으로 깔고 캐릭터가 생각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생명을 가진 팬토마임 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팬토마임이란 대사가 없는 연기를 뜻합니다. 대사가 없기 때문에 캐릭터의 액션과 리액션만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야 하죠. 수많은 신체 부위가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지만 지난 영상에서 눈을 먼저 다룬 이유는 눈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제가 준비한 애니메이션은 이 영상을 위해 작업한 것으로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준비했습니다. 다람쥐가 길을 가다가 막다른 길을 만납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는 OCA, 즉 Objective, 목적, Conflict, 갈등, Action, 행동 이세 가지 설정이 꼭 필요합니다. 목적을 방해하는 갈등 요소를 해결하려는 동기로 캐릭터의 행동이 결정되니까요. 제 이야기에서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목적이 있고 앞을 막는 지형이 갈등 요소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행동이지요. 자, 여기 공이 있습니다. 3D 릭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반드시 릭의 능력과 한계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릭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릭은 꼬리와 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와 눈은 따로 움직일 수 없네요. 꼬리는 월드 스페이스 옵션이 없어서 몸에 딱 붙어서 몸이 회전함에 따라 꼬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릭 테스트가 끝났으면 스토리에 맞게 레이아웃을 구성합니다. 레이아웃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썸네일을 스케치해주면 작업이 더 쉽습니다. 레이아웃 단계에선 아이디어를 3D 공간상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캐릭터의 동선과 구체적인 카메라 플랜을 잡는 단계입니다. 카메라를 설정해주시고 캐릭터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동선을 잡아줍니다. 동선의 경우 스텝 모드로 작업하셔도 되고 스플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만 하면 무엇이든 문제 없습니다. 다만 캐릭터의 포즈는 가급적 스텝 모드로 작업해주세요.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레이아웃에서 카메라 구도와 동선이 정해졌다면 블로킹으로 넘어갑니다. 블로킹은 액팅 초이스가 잘 전달되는지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를 꼭 지키시길 권합니다. 한 가지는 스텝 커브로 전체 키 작업하기, 또 다른 것으론 아키오크 포즈를 만들어라입니다. 스텝 커브를 써서 작업하는 것은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방식처럼 중요한 키 포즈를 하나씩 만들어서 블로킹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처럼 작업하면 되기 때문에 스텝 커브에선 그래프 에디터를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뷰포트만 보시면 되고 자유롭게 포즈 잡아주세요. 이때 트윈 머신 사용은 필수입니다. 자, 그럼 아키오크는 무엇인가? 제가 만든 용어이고요. 괴물 이름 아닙니다. 아키오크.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A는 anticipation, K는 key pose, I는 in between, O는 overshoot 또는 offset을 뜻합니다. 블로킹에는 이네 가지 포즈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로 만든 것이죠. 제가 녹음을 하다 보니 이 아키오크에 해당하는 포즈들을 설명하는 데만 몇 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블로킹 작업하실 때 아키오크 순서대로 A부터 작업하시는 게 아니고요. 꼭 키포즈를 먼저 작업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자, 스플라이닝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새로운 포즈를 만들기보단 스텝 커브를 정리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커브 정리는 그래프 에디터에서 해야겠죠.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작업 속도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정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부위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하이라키가 높은 부위부터 작업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골반과 가슴이 되겠지요. 아크, 오프셋, 스페이싱을 뷰포트 상에서 체크하면서 그래프 에디터에서 키를 정리해줍니다. 아크는 원 운동을 표현합니다. 지구상의 자연계에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조금 전 스텝 블로킹에서 바로 오토키로 키를 변환한 모습입니다. 엉망이죠.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될 무빙 홀드가 없어서 저렇게 밀리는 느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무빙 홀드를 추가해줬습니다. 저는 주로 트윈 머신을 이용해서 앞뒤 키를 복사하면서 빠르게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에서 조정하는 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캐릭터가 급하게 멈추는 액팅을 셀링하기 위해서 급브레이크 하는 느낌을 추가했고요. 캐릭터의 생각이 좀 더 잘 보이게 시선 처리를 신경 썼습니다. 캐릭터의 바디 움직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꼬리에 아크를 잡아줬습니다. 꼬리의 아크는 몸이 움직인 궤적을 거의 똑같이 뒤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폴리시 단계에서는 재미를 끌어올리는 세부 디테일을 작업합니다. 타이밍을 더 쫀득하게 만들어 의도가 더 잘 읽어지고 힘이 느껴지게 합니다. 아크를 잡아줄 땐 머리의 코끝을 체크하고 꼬리도 동선을 맞춰 말랑하게 풀어줍니다. 그냥 흔들지 말고 꼬리의 강도를 염두에 두고 흔들어야 합니다. 또한 꼬리의 움직임이 과해 메인 액션에 가야 할 시선을 뺏는 것 같으면 의도적으로 턴다운 시킵니다. 자, 여러분, 강의를 보기만 해선 실력이 늘지 않아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공튀기기 4가지를 폴리시까지 완성하신 분은 제게 보내주세요.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단 각 공은 한 씬이 아닌 개별 영상으로 따로따로 나눠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릭을 이용해 이야기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완성해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정하여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단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공유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스토리를 위해선 OCA를 설정하라. 블로킹에선 아키오크 포즈를 잡아라. 스플라이닝에선 아크, 옵셋, 스페이싱을 체크하라. 감사합니다. 사실 오히려 반대죠. 컨트롤러가 많아 복잡한 캐릭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수록